핑크 잠바를 입었습니다. 이게 그 붉은 색깔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이게 핑크 색깔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그 오기스트 로댕, 조각갈 로댕에 관해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내가 그 주말에는 목이 굉장히 많이 잠겼었다. 근데 요즘은 그 주말에도 목이 확 열려 있다. 그래가지고 이 녹화하기가 아주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안 먹던 그 뭐 음식이랄까 했던 예전에 먹지 않던 걸 먹었던 덕택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번에 내가 빠뜨린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예전에 먹지 않던 걸 지금 내가 먹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계단 같은 거 내려갈 때 관절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이 관절 영양제입니다. 관절에 그러니까 관절에 이런 뭐 불편함 같은 게 미리 없도록 예방해 주는 그런 관절 건강 식품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건데 연어코 추출물 정이라는 겁니다. 연어코 추출물. 그러니까 무슨 연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바다에서 사는 고기가 연어잖아요. 연어에서 무슨 추출했다는 성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관절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관절을 아주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강식품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이걸 먹질 않았어요. 근데 뭐 이 원인, 이것 때문에 꼭 그렇다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그렇다 이거죠. 요즘엔 주말에도 이렇게 목이 꽉 열려 있다. 예전엔 이런 게 뭐 이렇게 주말에 목이 확 열려 있는 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신기한 현상이 요즘에 내가 신기한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확 열려 있으니까 아주 녹화하기가 좋죠. 정말 그 유튜브 하기 아주 최적격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에 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이 턱에 이렇게 수염이 많죠. 그래서 내가 뭐 전번에 그 레닌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래는 그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레닌이 정치인이라서 정치인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이렇게 정치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인이 아니고 예술가, 조각가를 얘기를 하니까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이 정치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은 그 뭔가 그 좀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술가를 다루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명은 프랑스와 오기스트 르네 로댕. 1840년 11월 10일 프랑스 왕국 파리에서 출생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1840년 11월 12일에 출생했고 사망은 1917년 11월 17일에 프랑스 메이동이라는 곳에서 사망했다. 그러니까 77세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국적은 프랑스, 직업은 조각가, 화가, 종교는 카톨릭, 수상은 이제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이 서명은 사인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화가 위상 근대 조각의 아버지며 조각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다. 그가 추구한 웅대한 예술성과 기량은 조각의 생명과 감정을 불어넣어 조각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생애 하급 관리의 아들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형사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늘 나는 바보 같은 아들을 두었어라고 한탄하며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었던 로댕을 부끄러워했었다고 한다. 자라서 14살 때 국립공예실기학교에 입학, 조각가로서의 기초를 닦았다. 하지만 그 즈음에 자신의 공예학교 진학을 지원했던 친누나가 죽어서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한동안 사제가 되겠다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다만 예술적인 천분이 도저히 신부의 길을 가는 곳에는 맞지 않음을 알아본 수도 원장이 스스로 가끔 로댕의 조각과 스케치 모델이 되어줄 만큼 그는 무척 신경 써주었다. 결국 수도 원장의 설득으로 쇠속에서 조각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환속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급 관리 아들로 태어났다. 하급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게 공무원이란 직함이 뭐냐? 형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죠. 근데 로댕은 굉장히 어렸을 때 공부를 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댕의 아버지가 그 공부를 지지도 못하는 그 아들 때문에 늘 이렇게 그 부끄러워하고 속을 썩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살 되던 해에 뭐 공부는 별로 신통치 못하게 하니까 뭐 신통치 못하니까 공부를 하는 학교를 보낸 게 아니라 이 공예 멀리 깎고 이렇게 공예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공예 학교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 손재주로 벌어먹어라 이래가지고 너는 이제 공부는 틀렸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뭐 벌어먹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어떻게 네가 손재주라도 익혀서 먹고 살아 해가지고 공예 학교에 보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공예 학교를 다닐 때 친누나가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누나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수동원에 친누나가 죽었다는 그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수도원에 가서 이제 수도자 신분으로서 생활했었는데 그 수도원장이 이 로댕의 솜씨를 알아본 것 같은 거예요. 손재주를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도원장이 야 너는 신부의 길을 걷지 말고 사위로 나가거라. 그래서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이 로댕이 이 수도원을 나오게 되었다. 환속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공부는 못했어도 어려서부터 이 손재주가 특이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도 미리 그 싹을 알아보고 야 너는 이렇게 손재주가 좋으니까 신부 생활을 하지 말고 사위로 나가라 환속을 해라 이렇게 수도원장이 강력하게 권해가지고 이제 사위로 나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1864년 평생의 반려자인 재봉사 로즈 베레를 만났는데 로즈는 1866년 아들 오기스트 유이젠 베레를 낳았으나 정식으로 결혼식은 하지 않다가 로댕이 죽기 전인 1917년에 가서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친한 사람들을 불러 결혼식도 올렸는데 로즈는 결혼 2주 만에 로댕보다도 몇 달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 불과 결혼 2주 만에 로댕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네요. 그러니까 뭐 결혼한 지 14일 만에 세상을 떠난 거죠. 너무 짧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당시에 상속권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서둘러야 했는데다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평생을 자신에게 헌신한 아내 로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어차피 결혼식을 치를 생각이 있었다. 이전까지는 아직 로댕이 조각가로 성공하기 전이었기에 생활고에 시달렸고 그래서 식을 치를 여력이 없었는데 이후에 그가 큰 성공을 거두어서 재산 상속 문제가 거론될 만큼 부를 얻자 부부가 평생의 소원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 때문에 로즈가 결혼 이후 고작 두 주 만에 사망하자 로댕은 큰 상실감에 빠졌다. 처음으로 조각 전시회를 열었던 그 해 살롱에 처음으로 출품한 코가 찌그러진 사나이는 그 생생한 사실적인 묘사가 심사위원들에게 거부감을 주어 낙선했다. 이후 1875년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크게 영향을 받은 후 1878년 프랑스 파리에 돌아와
벨기에에서 제작한 청동시대를 출품하였다. 이 청동시대에는 또한 실제 사람들의 차력을 붙여 모델링을 했다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완벽했다.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특별 개인전을 거쳐 국제적 명성을 얻은 로댕은 신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등으로부터 찬사를 들었으며 제자 카미오 클로델과의 관계로 대중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카미오의 작품, 로댕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이 돌기도 했다. 다만 현재는 오히려 로댕이 카미오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둘은 같이 작업을 제작하기도 했고, 카미우 유가 로댕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작품을 바치기도 했으니 서로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게 정설이다. 그 이후의 조각계는 직간접적으로 모두 로댕을 출발점으로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다. 로댕이 가지는 미술사적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가 의도적인 왜곡을 하는 것이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나 칼레 시민을 보면 손이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더 크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 작품이 유명하죠. 이렇게 턱을 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로댕은 정말 그 미술사에, 조각사에 뚜렷한 그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아주 큰 예술가죠. 이는 회화에서 인상주의가 등장하면서 사실 묘사에서 벗어난 것과 필적하다고 볼수 있다. 그가 사실주의 작가가 아님에도 사실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조각 자체에 감정이입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실제로는 잘 취하지 않은 동작 등을 통해서 역동성을 부여하며 미켈란젤로로 대표되는 인체 비례와 사실주의적 조각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질 만큼 정밀하다기보다는 몇번덜 깎은 것 같은 조각 기법은 감정과 생기를 불어넣는다. 예로서 그의 걸작 중 하나인 생각하는 사람이 자세에서 오는 고뇌와 조각 기법에서 오는 아우라 또는 카리스마가 어우러져 보다 감정이입이 잘 되었다고 할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작품 세계를 집대성한 지옥의 문의 한 작품으로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인데, 너무나도 유명해진 나머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것처럼 원래의 군체 작품보다도 더 유명해져 버렸다. 칼레이 시민의 경우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묘사해서 당대엔 큰 논란이 되었다. 칼레이 시민이란 백년 전쟁 당시 영국군에게 항복할 때 칼레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칼레이 시민 대표 6명을 묘사한 것이다. 그런데 로댕은 이 시민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당연히 공개된 직후에는 영웅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기대했던 대중들이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로댕의 의도는 이 6명의 시민 역시 특별한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인간임을 묘사함으로써 오히려 평범한 인간이면서도 희생을 감수한 용기를 더욱 부각시키려 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댕의 의도도 받아들여지고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칼레 문서의 칼레이 시민들 항복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17년 온갖 병과 같이 치매까지 걸려서 77살 생일을 며칠 지내고 병원에서 발작하다가 생을 마감했으며 유언이 난 신이다였다고 한다. 이에 돌보던 간호사가 귀찮다는 듯이 맞아. 당신은 신인데 똥 오줌 누고 헛소리하며 죽어가는 신이야라고 턱 쏘는 말로 대답했다고 한다. 이참 이게 웃기는 얘긴데. 1917년 온갖 그 병과 병에 투병하면서 이제 고생을 할 때. 77살 생일을 며칠 지내고, 77살 생일을 지내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병원에서 발작하다가 생을 이제 마감하면서, 죽어가면서 이제 임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유언이, 난 신이다! 하고 외치는 게 유언이었다는 겁니다. 이 로댕이. 그러니까 그 로댕을 돌보던 간호사가 짜증을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맞아. 당신은 신은 맞는데 똥 오줌 누고 헛소리 하는 신이 죽어가는 거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기타. 로댕의 사망 후 그의 죽음 및 전재산은 만년의 작업장이었던 파리오 호텔 비룽에 그의 미술관을 개설한다는 조건으로 국가에 기증되었다. 1916년 국립 로댕 미술관이 발족되어 조각의 대표작은 물론 대생수채화 등도 전시되고 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미술관에도 로댕 미술관이 부설되어 있으며 로댕의 작품 가운데 새 그림자, 이브 형상, 영원한 청춘 등은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로댕의 조각상의 모조품이 한국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품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청동을 깎은 것이 아니라 원형은 석고로 제작되어 청동을 녹여 부어 만든 것이다. 마치 판화와 비슷하다 볼 수 있겠다 때문에 청동상을 보면 몇 번째 에디션이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다. 여러분 그 호암미술관이라고 있잖아요. 호암이 그 누구의 호입니까? 그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호가 호암입니다. 그 이병철 그 회장이 세운 미술관이 바로 호암미술관입니다. 그 이병철 회장이 그 세웠던 그 호암미술관에 로댕의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모조품이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병철 회장이 지은 그 호암미술관에 보존된 그 로댕의 작품은 진품이라는 겁니다. 모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고를 원래는 석고를 조각한 건데 그 조각한 석고상에다가 청동물을 이렇게 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조각 작품이라는 거죠. 그게 그 호암미술관에 보장돼 있는 거 소장돼 있는 거는 모조품이 아니고 진품이라는 겁니다. 특히 유명한 작품 생각하는 사람이다. 원래는 지옥의 문이라는 조형물의 일부였고 작은 크기였는데 나중에 위 사진과 같은 큰 조형물이 별도로 제작되었다. 실물 사이즈는 여러 종류가 만들어졌으며 로댕의 관여가 없는 것, 심지어 사후에 만들어진 것도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그 노벨상에서는 생각하다 떨어진 사람으로 패러디 되었다. 또 다른 패러디로 타카라 토미가 2013년 11월에 내놓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화가 알폰스 무하와 잠시 교류했으며 무하는 이 시기 로댕의 영향으로 잠시 조각을 했다. 주문받은 작품을 정해진 길보다 훨씬 넘겨서 제출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게다가 예술가로서의 자부심 때문에 선줌을 넣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작품에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만들어 잦은 불화를 빚기도 했다. 일례로 프랑스가 나온 위대한 소설가인 오노레 드발 자크의 이 동상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의뢰인인 파리시 측에서 발자크를 최대한 멋있게 표현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웬 못난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자 시청 측에서 어이없어 했다. 로댕 본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느라고 그의 못생긴 얼굴을 고정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때문에 되려 시민들이 분노를 샀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인간 문화재급의 조각가라는 사람이 한용운 선생의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고고한 독립운동가의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초라한 외모의 땡추로 표현한 바람에 서울 시민들과 서울시장의 분노를 산 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제작 의뢰가 들어와도 작품 제작 의뢰를 하는 그 의뢰자의 그 생각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래서 조각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댕은 그 작품을 그렇게 그 작품 오다를 주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자기 주장대로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작품 오더를 주는 의뢰인과 의뢰인과 로댕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그런 갈등들도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시공 탐정 겐시군, 한국판 제목은 4차원 탐정 똘비에서는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담당 성우는 이시카오와 히로미. 로댕과 카미유의 이야기는 네이버 미술계 웹툰 핑크 레이디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작중 연인 관계이면서 서로 그림체가 닮아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두 주인공의 모습을 인상 깊게 표현했다. 그런데 해당 웹툰의 작가인 연우나 선아가 실제로 연인 관계이면서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됨으로써 터진 핑크레이드 그림작가 은폐 사건이 작품 내용과 오버랩되면서 현대판 카미오 클루텔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심즈사에서는 생각하는 사람을 오기스트 심로댕이 만든 앉아있는 사람 조각상으로 패러디했다. 가격은 600, 시몰 레온이며 설치시 환경을 플러스 3 올려준다. 이 조각상은 프랑스 조각가 오기스트 심로댕의 초기작 중 하나로서 대중의 인지도가 낮은 작품에 속합니다. 거듭된 거절과 실패는 그를 철학적 상념으로 이끌었고 결국 이 조각의 자매작품인 생각하는 사람이 태어났죠. 앉아있는 작품은 대중으로부터 같은 수준의 인정을 받지는 않지만 조각가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좋습니다. 익명의 아티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이요? 그놈의 허세. 1880년대 심로댕은 유행을 쫓는 힙스터일 뿐이었어요. 지금 그 녹화란 지가 22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영화 까미오 클로델에서 제라르 드파르디우가 로댕 역을 맡았고 이자벨 아자니가 까미유 역을 맡았다. 영화 오기스트 로댕은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만들 때를 다루고 있으며 뱅상 랭둥이 로댕 역을 맡았다. 현역 경주마 중에 오기스트 로댕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오기스트 로댕이라는 아일랜드 경주마가 있다. 부마는 일본의 리딩 사이어 딥 임팩트 뭐 이런 게 있고 로댕의 작품 중 대성당은 카티라는 이름의 이마주 일종의 서포트 유닛으로 등장하며 로댕의 파트너 취급, 개인 메인 스토리에 선 뇌장의 주연인데 뇌장의 모작 유통 사건이 범인이 오리지널 캐릭터이기는 하지만 로댕에게 초면부터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후 각자 서로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점 등에서 카뮈 클로델 포지션의 캐릭터로 추정. 다만 어디까지나 오리지널 캐릭터인 만큼 파국이 아닌 앞으로도 양호한 관계를 이어나게 될 듯. 대표작 이게 그 1878년에 제작된 조각품 로댕의 조각품이란 거죠. 이 남성의 육체를 보면 이 근육이 이 넓적다리도 아주 근육이 잘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성기까지 이 남성의 심벌 이 성기까지 잘 표현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지옥의 문. 이것은 이제 1880년에 제작한 조각품이다. 지옥의 문이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이게 그 유명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1880년에 탄생된 작품이라고 하죠. 앉아가지고 한쪽 그 손 한쪽 팔은 이게 턱을 기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건 칼레이 시민이란 거. 이 칼레이 시민 작품은 1884년에서 1889년
내걸쳐서 제작되었다. 이제 칼레 시민이라는 그 제목이 붙은 조각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발자크 기념상. 이것은 이제 1892년에서 1897년 한 5, 6년에 걸쳐서 제작된 이제 그 조각상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릴케 같은 경우 로댕의 조수였는데 너무 나대는 탓에 주위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로댕은 릴케와 싸운 후에 절교했으나 나중에 화해한다. 릴케. 여러분 그 시인 릴케가 유명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인간 탐구니까 언젠가는 이 릴케에 관해서도 또 반드시 할 겁니다. 이 릴케가 시인이니까 예술가죠. 이 릴케도. 그래서 언젠가는 그 내가 릴케를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이 로댕과 릴케가 아주 그 갈등을 벌이다가 절교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또 다시 그 화해를 했다.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턱을 기는 오른팔 팔뚝이 살짝 벌려진 왼쪽 대퇴부에서 교차해서 올라가 있는데 실제 자세를 취하면 몸을 의도적으로 비틀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이 어렵게 만드는 자세가 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로댕의 조각상의 모조품이 한국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품이다. 애초에 청동을 깎은 것이 아니라 원형은 석고로 제작되어 청동을 녹여 부어 만든 것이다. 마치 판호와 비슷하다 볼 수 있겠다. 때문에 청동상을 보면 몇 번째 에디션이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이병철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그 호암미술관을 설립했는데 그 호암미술관 미술관 안에 들어가면 그 로댕의 진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호암미술관 안에 전시된 로댕의 작품이 모조품이 아니고 진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뭐 이 로댕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예, 그래서 지금 28분을 경과하고 있는데 다른 페이지로 다른 곳을 한번 또 검색을 해보고 이거는 그 위키백과입니다. 전번에 읽은 거는 나무 위키고 이번에 읽는 거는 위키백과인데 이게 오기스트 로댕입니다. 이 모습이 이 로댕의 모습이죠. 아, 여기 보면 이렇게 이랬습니다. 프랑스와 오기스트 르네 로댕. 1840년 11월 12일에 태어나가지고 1917년 11월 17일에 사망했다. 프랑스의 조각가이다. 근대 조각의 시조이며 근대 조각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이다. 미술 공부 1846년 로댕은 프랑스 파리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어머니 메리 체포와 잠깐만요. 글씨가 좀 작아서 더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메리 체포와 경찰청 형사인 아버지 진 밥티스트 로댕의 아들로 태어났다. 로댕은 10살 때부터 혼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14살부터 17살까지는 미술과 수학이 전문화된 푸티 에콜이라는 학교에서 드로잉과 페인팅을 공부하였다. 그의 드로잉 선생님이었던 르코크 드 부아도드랑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르코크 드 부아도드랑은 그의 학생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관찰한 것을 그리는 것이 그들의 인격이 발전할 수 있게 한다고 믿었다. 이런 사상은 로댕의 조각품에 큰 영향을 미쳤다. 좌절. 1857년 로댕은 에콜대 보자로에 입학하기 위해 자신의 동료를 모델로 만든 차륵 작품을 제출하지만 입학하지는 못하였다. 그로부터 두 작품을 더 제출하였으나 거부되었다. 그랜드 에콜에 입학하기 위한 요청사항도 그 당시 높지 않았는데도 입학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로댕은 심히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작품들이 거부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판정가들이, 심사위원들이 로댕의 새로운 감각적인 조각품들보다는 신고전주의적인 작품들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1857년 로댕은 푸티 에콜을 떠나게 된다. 그 후에는 생활비를 위하여 조각가의 조수 등을 지냈는데 이는 오히려 관악의 형식주의적 타락을 막아주는 결과가 되었다. 20여 년간을 장식품들과 건축 장식들을 제작하는 일을 하는 장인으로 살았다. 나무 위키만 읽고 끝난다기보다는 나무 위키를 읽어보고 또 이 위키백과를 읽어보니까 나무 위키에는 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댕은 말이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조각가의 조수 등 조수로도 이제 취업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배웠는데,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배운 게 뭐냐면은, 관악의, 기존의 학문의 형식주의적 타락을 막아주는 그런 걸 배웠다는 겁니다. 미술활동. 1862년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수도원에서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에게 믿음직스럽지 않은 구원자를 소개해 주었던 로댕은 일에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한다. 로댕은 결국 조각을 그만두고 로마 카톨릭 교회 신앙을 가졌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 사제인 피터 주리안 데이말드 신부는 로댕이 다시 조각을 하도록 격려하였다. 데이말드 신부가 보기에는 로댕은 사제나 신부가 되는 것보다 조각을 하는 게 맞는 사람이었다. 로댕은 장식품들을 조각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으며 동물 조각가였던 앙투안 루이 파리의 수업에 참여했다. 동물들이 움직일 때의 정교한 근육 조직들을 훌륭히 표현했던 파리의 작품들은 로댕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1864년 24살의 로댕은 그의 첫 조각품인 코가 망그러진 사나이를 살롱에 출품하여서는 낙선했다. 1875년 이탈리아를 여행하는데 그것은 자연으로부터의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는 청동시대를 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혼과 전시회 개최. 1864년 평생의 반려자인 재봉사 로즈 베리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아들 오기스트 에이젠 베리를 낳았으며 처음으로 조각 전시회를 가졌다. 전시회를 계기로 명성 높은 조각가 카리에 벨레즈 아틀리에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했는데 지붕, 계단 그리고 출입문 장식들을 도맡아 했다.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으로 인해 로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카리에 벨레즈 아틀리에의 요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증권 거래소 건물 장식들을 만들며 미술 활동을 계속했다. 1875년에는 이탈리아에 체류했고 1877년에 프랑스로 귀국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칼레의 시민, 지옥의 문, 생각하는 사람 등이 있다. 카뮈 클로델과의 만남. 카뮈 클로델은 그의 연인이다. 로댕의 유명한 조각인 지옥의 문은 로댕이 1880년에 주문받았으며 평생 작업한 작품이었다. 1881년에서
1882년 자신의 제자이자 동업작가인 카뮈 클로델과의 연인이 인연이 시작된다. 클로델은 16년 뒤 그와의 결별 후 정신 이상자가 되었지만 로댕은 칼레 시민들 빅토르 위고 발자크 같은 중요한 여러 작품이 주문을 받는다. 이 중 마지막 두 작품은 거절을 당한다. 1900년에 로댕은 조각가로서 대성공을 거둔다. 신 라이노 마리아 릴케는 1905년 그의 비서로 활동했으며 1908년에는 현재의 로댕 미술관인 비룽 호텔을 빌리도록 촉구하였다. 1916년 작품과 전시물을 국가에 기증하고 1917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죠. 그 유명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인이 한때는 그 조각가 로댕의 비서 역할도 했었네요. 로댕과 조각의 근대성. 19세기에 들어 조각계에는 뤼드나 바리, 카르포 등이 등장했으나 조각은 여전히 회화에 종속되어 있어 이 3인의 출연도 아카데믹한 경향에 저항하는 소수의 움직임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각의 고정관념을 근절로부터 깨고 새로운 전도를 개척하여 조각에 대한 인식을 회화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로댕의 제작이었다. 그러나 로댕은 생활과에 쫓겨서 조각 작품의 발표가 늦어졌다. 그가 최초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은 청동시대를 발표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그것은 공격의 대상이었다. 심사원은 그 생생한 청년상을 보고 산 사람을 방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최선을 다한 로댕의 오랜 기간의 탐구와 관찰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각을 하나의 형에 따라 제작하는 사람이나 고정된 미의 관념으로 보는 사람은 이해하지를 못했다. 그것은 인간의 외형을 단순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고 작가가 포착하고 생각한 인간성을 한 사람의 청년의 육체를 통해 생명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로댕은 시종 기성 관념이나 충돌하여나거나 그는 살아있는 것 같이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 속에서 한 인간을 얻고 생명의 상호 접촉을 실현시켰다. 그러므로 빛과 그늘의 역할을 아주 크게 비약해 하여 조각의 면이나 요철을 내적 생동에 결합시키고 있다. 로댕은 지옥의 문을 구상하여 초인적인 노력으로 인체의 비밀을 탐구하였다. 인상은 내치고 두려워하고 노호하면서 공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순간적 모습으로 보여 약동의 분방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창조된 것은 기왕에 걸쳐있던 건조의 구렁으로부터 끌어내어 점토에 살아있는 언어를 부여했다. 더욱이 만년에는 발자크상을 발표하여 더 한층 무리를 자아냈다. 그것은 문어가 잠옷 바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인데 이 제적은 부분을 떠나여 더 큰 무리를 자아냈다. 그것은 문어가 잠옷바람의 준모습으로 서 있는 것인데 이 제작은 부분을 떠나 조각을 거대한 덩어리로 조형하여 모든 것을 내부에 포함시켜 외면의 묘사로서는 불가능한 내면적인 웅대성을 파악하였다. 그것은 조각 분야에 다시금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으로 로댕은 전생애를 통해 조각에는 별제하는 웅변이 있음을 입증하고 전무후무하다고 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표현의 방법을 모조리 개선하여 조각을 근대적인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작품 세계.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39분을 경과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작품이 1880년에서 1900년 제작된 186인치 인체를 높이 6.50m의 문에 조각한 지옥의 문이다. 1895년 칼레이 시민, 1900년 입맞춤 등을 계속 발표하면서 이어서 1904년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 1907년 걷는 사람,
1913년 클레망소 등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는 미켈란젤로 이후의 최대 거장으로 예리한 사실의 기법을 구사하여 인간이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약동을 표현하려 하였다. 이로써 근대 조각의 새로운 방향을 여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로댕에 관한 얘기는 로댕에 관한 리딩은 이것으로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뭐 위키백과나 나무 위키가 아닌 뭐 또 다른 로댕에 관한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검색해보고 또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